정치적인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의 논술이라는 것이 이 보시는 것 같이 내용보다는 공부자를 위한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논술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문계 순시대 인문계 논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신 모의 논술은 이것이 이제 여러분한테 대체적인 난이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그 여러분한테 지금 순시대 논술에 대해 익숙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모의 채점을 통해서 대략 이 정도를 쓰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인문계 논술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인문사회계를 통합하는 논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형 문제를 지향합니다. 통합형 문제라는 것은 이래서 만약에 철학이만 나온다든지 사회학만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게 단층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봐서 할 수 있는 지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1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신 것 같이 이제 아시아페퍼 IM이라는 나는 쇼핑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라는 큰 그림이 있죠. 그걸 설명했는데 일본 문제는 거의 인문학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문제가 나오고요. 대점도 약간 높습니다. 공통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2번 문제는 사회과학적 성격이 일본 문제보다는 대체로 강한데 1번과 2번 문제의 차이가 마치 무슨 칼로 무자르듯이 딱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일본계 인문 문제에서 이제 그림을 주고 있는데요. 이미지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본고사 11월달에 보는 논술고사에서는 이미지가 반드시 나오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문제를 설정할 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문제를 내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미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요번에 사회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도표가 안 나왔는데 이전에 저희 모의 논술과 본 논술을 보면 도표가 나올 경우도 있다. 수치가 나올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공계 논술과 달리 만약 도표 같은 것이 나오면 정답이 있어서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공계 문제만 결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수학적인 느낌, 도표가 나온 느낌이 있어도 이것이 반드시 뭐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내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 도표가 나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많이 훈련하시겠지만 이게 전체로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 대체는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하고요. 지문의 성격입니다. 지문의 성격은 논술 자체가 여러분 아는 것이 글쓰기에서 글쓰기이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모든 우리나라 대학의 논술이 기본 지문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력이 그 일부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학교 논술뿐만 아니라 논술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인문계 논술 문제가 타 학교 논술의 지문, 즉 지문의 측면에 다른 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난해한 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사변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논술 풀다 보면 타학교 논술 풀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교수도 너네들 한번 풀어봐. 이게 읽을 수 있겠나? 쓸 수 있겠나?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독해력이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글쓰기를 못한다. 이런 질문은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는 더 첨언하면 그 지문이 그냥 논술 문제를 위한 지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소 선호하는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철학자에게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내지 논술 문제를 위한 지문,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위한 지문을 일부러 꼰 지문을 갖다 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통합 논술에 대한 같은 생각인데요.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령 요번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나오죠. 그림이 나오고 철학 얘기도 나오고 사회학과 대중문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어떤
수필 같은 글쓰기도 나오고, 그죠? 사회계 문제 같은 레미제라블도 잠깐 등장하기도 하고, 민법 같은 것도 약간 나오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의미를 갖는 지문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이제 요번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예측을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답안을 교수님들이 담당 교수님들이 확인해가며 채택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어렵게 여겼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여겼구나, 이런 부분은 어떤 난이도 조정에 약간 약하구나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체로 이 정도의 모의고사 논술 정도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인지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아직 저희가 답안지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고사 논술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친근하고 만만해 보이지만 생각거리가 풍부한 문제를 만들려고 고려한다라는 것이죠. 딱 봤을 때 바로 답이 또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잡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그럴 경우에 또 다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 연계 문제예요. 가급적 교과서 내용을 포함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부 방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아무래도 대학 교수님들이 물론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관련된 교수님도 많지만 그다음에 대학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혹 우리 학생들이 실제 뭘 배우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죠? 과도한 질문이라든지 난해한 문제를 낼 것을 대비해서 대체로 저희가 이제 논술 문제를 낼 경우에는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과서를 다 구비하면서 살펴봅니다. 살펴봐서 이 문제를 내면 교과 과정에 적절하게 조응을 이루느냐 저희가 확인해 가는데 가급적 교과서 내용을 포함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검인정 교과서 체계잖아요. 지금 국정 교과서가 그 국사 교과서 하려다가 문제가 생겼지만 검인정 교과서 기 대체로 어떤 작품들은 많은 검인정 교과서 별로 공유되는 것이 있지만 어떤 데는 특정 교과서에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접 언급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이 어떤 특정 교과서만 사용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문 또는 여러 교과서와 공유되는 지문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면 사실 구체적인 지문 같은 것이 완전히 인용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은 제가 재작년에 저희가 냈었는데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 교과서에 나와요. 어느 교과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쉽게 인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큰 틀은 거니까 교과에서 여러분과 같이 교과서의 장절 제목을 활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비문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여기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소비문화 부분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별 교과서가 다루는 내용은 조금씩 약간 색깔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다룬다 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교과서 연계를 생각하고요. EBS 교재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배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BS 교재를 쓸 경우에 논술 지문 같은 걸 쓸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EBS 교재라는 것이 교과서로 뒷받침하는 느낌이 있겠지만 논술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한 4~5개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서 교과서 놓고 EBS 놓고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건조해져요. 해보면 실제 저희 학교 얘기만 할 다른 학교 입시 담당 교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체로 EBS 교재는 별로 이렇게 왜냐하면 EBS 교재라는 것이 많은 경우 여러분 같이 교과서의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약간 연계되는 새로운 지문을 쓰긴 하겠지만 EBS 교재 출제 지문과 여러 가지 다각적인 걸 조합해서 봤을 때 그거보다는 오히려 교과서라는 큰 테두리를 놓고 다양한 지문을 쓰는 게 낫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충분히 저거 감안해서 출제하지만 교과서 예를 들어서 EBS에 어느 해 딱 여기 나온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반작성이야. 다반작성은 다방제 체제를 구상하는 시간이 물론 중요하죠. 학생들이 여러분이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문제를 받아보면 바로 들어가게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인문계 사회계, 인문사회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시를 방한 학생 입장에서는 길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다발의 체제를 구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경험상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자신의 주제지만 명쾌하게 제시한다 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인문계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천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백자잖아요. 그것은 빈칸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쓸 수 있는 나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에 예를 들면 내 생각에는 뭐 이런 말을 써버리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말을 쓸데없는 말을 씀으로써 자수를 빼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제시하라는 건데 뒤에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경험상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경험상 단문을 다이나믹하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느낌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만연체 한 문장이 막 서너 줄 가는 것보다는 그죠? 여러분의 생각 단위로 문장을 짧게 끊어가는 것이 대체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학생들 성적 높은 경향이 약간 있다라는 겁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입 전개 마무리 질서 있는 질서를 갖춘 글쓰기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답안 체제를 구성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게 세 덩어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도입 전개 마무리인데요. 마무리 같은 경우 학생 이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뭐 요약하면 결론은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대체로 그런 글들은 글 길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쓰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요약하고 뒷부분에 결론을 짓는다라는 것은 결론을 하고 짓는다라는 것은 이래서 긴 글 썼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전개했기 때문에 그죠? 그냥 한번 딱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의 답안지는 그냥 한 페이지예요. 그죠? 채점자 입장에서 보면 바로 여기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결론이라고 쓰는 내용이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느낌을 받냐면 채점자들이 이 학생들이 결국 중언부언한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도입, 전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자 이건 서론, 이건 본론, 결론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나누는 걸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소위 마무리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결론 부분에서 상당한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 마무리를 그러니까 즉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마무리를 그렇게 장황하게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보통 경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라는데 제시문의 기계적 요약은 조심하라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많은 대학의 논술에서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는 아닌데 굉장히 평범하게 될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현직 교사들과 얘기해보면 학생들이 논술을 대하면 자 가짐 제시문에 이건 이런 내용이고 낮으면 뭐고 다짐은 이러니까 나는 결론 이거다 해서 결국은 자기의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 주로 자기 생각이 갇혀요. 자기 생각이 희석되고 결국은 자기 생각 없이 남의 글만 적당히 요약해서 짜 맞추는 형식이 된다는 겁니다. 요약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1번 지문이나 2번 지문을 보면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3개가 있잖아요. 보면 내가 그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거 활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내 주장을 생각한 다음에 내 주장에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정할 건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계적으로 다 요약해 버리게 되면 실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바가 상당히 희석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계적으로 요 A가 가나다 이렇게 요약보다는 여러분이 넘나들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지런치게 연관이 되는가 해서 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 학생들의 그 답안지를 보면 어떤 학생은 가지문은 나지문 다지문에서 구별해서 하는 학생도 있지만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아예 가나 다지문을 얘기를 안 하는 학생도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 보면 제시문으로 화장을 하겠지, 그죠? 구체적으로 지적하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나다를 어떤 때는 명확하게 내가 해독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쓸 필요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표시하지 않고 이 제시문 가나다의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종합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게 총체적으로 녹여내서 뒷받침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동시에 어려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대체로 가나다에서 요약을 가는데 이런 경우에 역시 이것도 경험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최상위권 점수를 받는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답이라고 이게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아 이렇게 쓰면 나를 부정적으로 보겠지. 일본 문제 같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쇼핑한다. 그러나 정지한다. 쇼핑 나쁜 거야. 내가 막 쇼핑을 좋게 쓰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해서 대체로 쇼핑을 막 부정 나쁜 것으로 쓴다든지 좋게 쓰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쓰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쇼핑을 예를 들면 좋다라고 얘기하건 나쁘게 더 얘기하건 그 가치 판단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논증하느냐가 저희 관심사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아 이건 뭘 정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약간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수학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나는 쇼핑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라는 크루거의 그림, 여러분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근데 뭐 참고로 여담이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님도 오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익숙하죠. 근데 이 고로란 말이 일본식의 말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로를 그로무로로 바꾸고 그런 프랑스어과 교수님한테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보기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점핑보드 같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거 자체로 놓고 보면 이걸 자체로 놓고 보면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생각이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거 자체를 논하라가 아니라 제시문을 활용하라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제시문을 무시하고 이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제시문들이 논리적인 태도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훑어가는 과정은 보기 그림을 한번 보고 제시문을 보고 다시 보기로 돌아와야 될 순환적인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발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활용해서 논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활용 논평이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전혀 얘기하고 하고 있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명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시문 활용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쓰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생각이라면 할 수 있는데 제시문은 일정 수준 활용해 달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자기의 색깔, 자기의 주장을 펼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시문 가는요. 여기 이제 보면 데카르트의 얘기인데 이것도 여기 교과서에서 방법 서술이죠. 방법적 회의와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나는 생각하는 그런 걸 하면서 존재한다라는 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읽을 때 가장 편하게 쉽게 빨리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지시문이 기존인식의 의도적인 회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만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계속 회의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봐 회의하는 나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이 존재를 규정한다라는 것이 이제 데카르트의 그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지금 I shall therefore I am이 존재됐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샤핑과 연관해서 보면 물질 또는 물질 세계가 사실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이 나는 생각이 중요하고 사유가 중요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방법적 회의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가만 생각하면 쇼핑은 우리가 물론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사긴 하지만 우리 보통 쇼핑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인 상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가짐은 그런 것이 의도적으로 약간 배제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의문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추상적인 사업으로만 삶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10대 청소년들인데 플라토닉 러브가 뭔지 알죠? 정신적인 사랑만 완벽한 사랑이 될 수 있느냐? 한번가도 손을 좀 잡아보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물질과 뭔가 괴리된 그죠? 추상화된 관념으로만 인간이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쇼핑과 관계돼서는 이렇게 적어봐두고요. 제 질문은 나는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글이 약간 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쇼윈도우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가 기본적으로 쇼핑이고 쇼윈도우가 쇼핑이 매개되는, 쇼핑이 제시되는 곳이라고 했을 때 쇼핑은 상품 구입행을 넘어서 복잡한 문제라는 인식이 먼저 있죠. 대충 요약을 보면요. 그 다음에 쇼핑이 단순히 뭐 재화의 교환이라든지 내가 뭘 주면 받는다라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여기 이제 획일화라는, 그 다음에 또 이게 사람과 구매자와 상품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이 대업되어 있고요. 만약에 재물 찬양을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쇼핑에 너무 빠지고 쇼핑 홀릭 같다, 쇼핑 샵 홀릭 같다고 하면 너무 그 물신앙 같은 느낌인데 아주 복합적인 어떤 상상을 자극하는 것이 쇼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상품은 기호체계와 위계의 코드를 내재하고 있어요.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내용의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사면 뭐 자동화 전화기, 컴퓨터 기능에 있는 전화기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일종의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아,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또는 여러분 있잖아요. 핸드폰을 사도 아이폰을 사는 사람과 피처 보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뭔가 개체들이어지고 복잡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쇼핑을 한다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쇼핑 가치형성의 사적 과정을 참여하는 것으로서 집단성을 강화시킨다. 집단성, 좋게 얘기하면 공동체적인 느낌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보기와 연관해서 보면 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가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순간도 많지만 근데 우리 물질적, 생리적, 진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 분명히 많거든요. 그죠? 데카르트도 분명히 쇼핑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가본 지문과 다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성 배정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다는 문제가 되겠고요. 아, 마지막 문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감 잡은 학생 있나요?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 사색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전방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제수로 이제 소위 이감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감은 사실 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감옥 생활에서도 꼭 이감할 때 뭐가든 자기 개인적 챙길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영상 같은 걸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것은 줄거리라기, 요약이라기보다는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뒤에 보면 이게 소유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품을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는 소유권의 이전이겠죠. 내가 돈 좀 사니까 소유가 되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내가 이걸 소유하는 건가? 그 상품과 물건에서 내가 소유되는 거란 되는 거냐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 오지도 않는데 화장실에 가서 꼭 가져가잖아요, 핸드폰을. 그래서 카톡 왔나? 문자 왔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두고 나오면 뭘 큰 걸 두고 온 것처럼. 그렇게 되면 과연 내가 핸드폰을 소유한 건가라는 문제예요. 주종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화자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뭔가가 비어 있어야지 풍성하게 채울 것이 있는데 이미 그런 것으로 채워졌을 때 삶의 공간, 사유의 공간, 생각의 공간, 마음의 공간이 그죠? 약간은 비어 있어야지 삶의 행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다소 약간 철학적인 성찰을 갖고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읽으면서 그래서 물건은 알맹이인가 껍데기인가 물건이 채우는 건 도대체 무언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가나다 질문 정리하면 각각에 보면 그런가 없다는데 여러분의 고민은 그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 답안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한테. 이제 모의문서를 보면 저희가 이런 과정을 해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제시한 답안지 중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썼다라는 샘플을 몇 개 아마 학교 쪽 입학 쪽에서 올릴 거예요. 올리면 아마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구나. 제가 이제 정답이 없다고 했죠. 때문에 이렇게 쓰면 최고 점수입니다. 이런 샘플을 안 가져왔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상 보면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두 가지 그 답안이 아주 우수할 경우가 많아요. 전개 방법도 봐, 문체도 다른데 내용도 다른데 하여 두 개 다 잘 썼던 것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해를 불려 일으킬까봐 내가 정답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안 가져왔는데 대체로 여러분 이런 질문 같으면 고등학교 교수님이나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일단 제시문의 보기를 보고 여러분이 같이 판단하려고 잠깐 했을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아 보기의 그림을 대체 긍정적으로 해서 여러분 사실 부정적으로 먼저 했겠지만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가 되나요? 이제 나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거니까 쇼핑에 관한 거, 쇼핑의 순기능도 있고 사회 통합적인 기능, 복합적인 걸 얘기하면서 가를 비판하고요. 다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감옥 경험이라는 게 결국은 쇼핑 못하니까, 그죠? 쇼핑 못하니까 감옥 경험이라는 경험의 한계를 지적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법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잘 쓰면 돼요. 왜냐면 결국은 여러분의 글솜씨니까 반대의 경우도 많은데요. 부정적으로 아예 판단하고요. 가를 중심으로 두고, 그러니까 내가를 중심으로 두고 예, 여러 가지 통합적 기능이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문제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깊은 사생의 결과다. 이제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에 대한 깊은 사생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쓴다고 하면 여러분 상당한 글솜씨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되면 만약 학생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문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왜냐면 내용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글쓰기가 매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글쓰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용보다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간혹 위험한 건 뭐냐면 대체로 비슷비슷할 때 죽게 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맨 처음에 했을 때 지문에 일종의 곡선을 깔아온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깔아온 것 같지만 뭔가 지문 겉에 흐르지 않는 저 위에 뭐가 깔아놓는다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개가 아니라 이 보기의 그림과 나머지를 좀 창의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해보자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림 보면 왜 이렇게 딱 뒤에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하면 존재한다. 이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부모님은 생각해요. 무슨 돈으로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잖아요. 돈은 뭐 딱 보면 나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쇼핑은 구매력을 전제하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행위라는 거죠. 물론 그것은 약간 쇼핑을 부정적으로 틀어가는 것이긴 하겠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 있지만 차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은 쇼핑은 쇼핑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야지 쇼핑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을 풀어주면 예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비슷한 얘기를 해도 비슷한 자반 중에 이런 관점을 하게 되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것 채점한테 굉장히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하나 또 얘는 보기의 메시지가 광고주의 생각인지 소비자의 생각인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광고의 카피인지 광고의 카피인지 자 이게 이래서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봉투에다가 아 쇼핑한다 그러나 존재한다 이런 광고의 목적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은 이 그림은 현대미술이거든요. 현대미술에서 평가하는 그림이라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비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가 사실 불분명해요. 여러분이 생각이 나름이에요. 광고주의 생각인지 이게 소비자의 생각인지 라고 생각해보면 같은 내용을 전개할 때 내가 의미의 결을 약간 섬세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하나 또 생각해보면 그림 속 글귀가 데카르트에 대한 패러디 임을창하는 소위 A급 문화, B급 문화에 대해 노어난다. 이건 약간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생각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멋있게 들리고 해서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멋있는데 나는 쇼핑한다. 그러나 존재한다. 나는 뭐야 패딩질한다. 그러면 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안 좋고 약간 저급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그림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서 나머지 것도 적절하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 일반적인 예에 대한 내용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벗어나지 않겠지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약간 독특하고 창의적인 관점을 보여주면 채점자가 굉장히 좋아해요. 자 보면 글씨가 좀 작은데요. 보기의 짐은 기본적으로 친양제 제도는 본래 친양자의 인권과 복리 증진, 복리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타향이 될 때 오히려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해야 하면서 입양 문제에 하지만 일반 입양 문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한 이런 거죠. 보기에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혼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에 전에 친생자죠. 전에 이제 전 가족에서 있었던 자식을 데리고서 이제 재혼할 경우에 그 입양의 문제인 거예요. 친양자 입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문을 보면 전에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아이의 부모가 이혼한 아이의 호적이나 이런 문제가 친생 부모와 관계가 계속 맺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재밌다는 게 적절치 않죠. 왜냐면 분명 내가 새로운 가족의 성원이 됐는데 나의 이런 것들은 전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로 따라가게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죠?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새로 이제 친양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한 가족 부모의 이제 가족이 될 경우에 새로운 이제 법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그 내용이 친양자 입양 제도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이제 아이의 인권이라든지 아이가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버림받는 표현은 적합치 않을 수 있겠지만 난감한 삶의 문제에 부닥칠 가능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법적으로 줄이는 게 그 좋은 목적으로 만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거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파양 사회를 보면 이혼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했는데 이혼이 또 되는 거예요.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법정 그랬잖아요. 친생자 관계, 원래 생물학적인 부모의 호적이나 법률 관계에 따랐다가 그게 아니다. 그죠?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그거 끊고 새로운 걸 한다 했는데 이 관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혼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뜨는 거라는 얘기예요. 공중에 떠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파양된 이유가 보면 이혼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입양자 인권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거예요. 이혼을 이유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상대로 한 친양자 파양 청구할 경우가 계부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상대에서 데리고 온 자식이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식일 수도 있겠지만 고질적인 부계 혈통주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호주법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부계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형제도는 사실은 혈연관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 빚붙이가 아니야 이런 것이 암암의 무의식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파양이 될 경우 시까지, 파양 시까지 신양감의 소속기간은 대개 3년이나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이제 자녀가 되는 이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문이야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수평적인 가족관계를 보여줘요. 사실 제시문 나를 먼저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의미 친족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핵가족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핵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핵가족의 파급된 문제, 별거와 이혼이 굉장히 많아지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공식적인 이혼 통계라든지 비공식적인 통계라면 40% 통계에 따지면 다릅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로 되어 있는데 핵가족은 협상과 거래가 중요한 새로운 형태의 수평적 유대를 발생시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혈연이 없거나 굉장히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설정이 종래적으로 내 피붙이나 너는 나의 자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새로운 부모, 자녀와 부모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뭔가 일종의 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상업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수평적인 뭔가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사회 구조가. 그래서 수직적 혈연 가족관계 중에 어떤 헌신의 문제가 논쟁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워도 내 자식이고, 그죠? 처음 아버님이 뭐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 부모님인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도 하면서 자식이 잘못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막 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게 사회지도 이 관계 이렇게 버려보면서 그 헌신의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내가 굳이 그런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관계인데 그런 필요가 있냐 라는 것이 이제 논쟁거리가 된다라는 가족제도의 변화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행됐을 때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직적인 가족관이니까 다들 전통적인 가족관이죠. 혈연 중심에 이제 시간이 중요하고 혈통이 중요하고 족보가 중요한 그런 가족관인데요. 가족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평적인 가족관이 나쁘다라든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오직 전통적인 가족관, 수직적인 가족관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순기능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힘적 근거에 기초하여 사회라는 범위는 최소 단위다 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대와 세대로 연결해지는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한결이라는 표현이고 민족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어찌 보면 이런 것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족이란 개념을 안 써요. 남미도 민족이란 개념을 잘 씁니다. 원체 이민자라든지 인종 간의 교차 결혼이라든지 입양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민족이란 표현을 잘 안 써요. 그것이 현대사회 사실 미국의 힘이기도 하죠. 필요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데서 나왔는데 수직적이나 수평적인 곳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자는 거죠. 권위적 수직성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나가 그런 내용이고요. 다들 깜찍하게 레미제라블이 나왔습니다.
영화로 봤을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소설 읽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은 지문이라는 게 이게 소설 지문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레미제라블 안 읽어본 사람 또는 이제 영화를 안 본 사람은 불리하지 않느냐. 제가 그거를 감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 읽어봤어도 그 지문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된다는 됐을 때만 지문을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상 내가 안 읽어봐도 이거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이지 상대적으로 읽어본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족이라는 것이 한가지 혈연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얘기겠죠. 원래 파운틴과 장발장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하면서 쿠자트가 여러분의 호화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분녀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서리 남이었던 장발장과 코자트가 혈연을 넘어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발전되는 심리 과정을 묘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의 이제 보기의 문제와 관계되면 그런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그죠? 그런데 물론 여기 이후에 이 뭐 장발장과 코제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가 끝까지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보기에서 보면 대체 여러 가지로 파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혼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문제지만 그걸로 파생된 자녀의 관계가 순식간에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 관계가 보면 이 장발장이 코제트의 엄마와 결혼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은 보기에서 나오는 친양자 입양보다 더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순수 입양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장발장이 왜 이 코제트를 딸로 생각하느냐 또는 반대로 아버지와 생각하는 문제가 이걸 법률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 제도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분히 인간 본성의 문제죠.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걸 전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이혼과 관계는 파양류에 대한 설명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사랑과 헌신이 인간계의 밑바탕을 암시한다. 추론의 예를 한 가지만 제가 가져와봤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식의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혈연 중심의 수족주의 가족관은 분명 중요하지만 핵가족 사회의 재원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이 수반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활용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 보기 지문이 수직적인 전통적인 가족관과 식회공적인 가족관의 갈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수직적인 전통적인 가족만 관을 가지고 수평적인 가족관을 설명하거나 그런 거에 관여된 사람들을 이해하기에는 조금씩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양제도의 도입은 도입과정의 문제는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 괴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괴리는 특히 친양제 파양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잠재적인 것이죠. 파양이 되기 전까지는 파양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양이 딱 되니까 그게 이 문제, 이 제도의 문제가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어떤 취행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취행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량한 어떤 행동이 가족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통계로 보면 그렇지가 않고 그것이 이혼의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게 법률법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기적인 거죠. 편의에서 만나고 편의에서 헤어지면서 아이는 내팽겨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가족의 근간인 남편관으로 아이가 입양자녀를 자녀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라기보다 자신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기적인 걸림돌로 취급하게 만든다 해서 뭐 아무런 어떤 아무런 아니겠어요. 대책감을 낮추면서 그냥 자녀가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못한 상황에 떨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가 그 악영향을 그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를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양자 파양의 경우 아내보다 남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이 사회가 아직 가부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굉장히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 있을 때 대체로 부양하는 거 보면 어머니가 부양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통계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상식적인 문제, 상식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뭔가 책임 언제나 어머니에 떠넘긴다는 것이죠. 아버님도 계신데 죄송한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죠. 우리나라가 민주화 되고 사회가 나아지고 호주제도가 폐지됐지만 친양제 제도라는 것이 됐지만 결국은 이 제도가 사람의 의식을 바로바로 못 따라간다는 거죠. 뒤쳐져서 따라가니까 그 희생자까지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흐름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플러스 알파라면 결국은 이제 결과가 나온 원인을 추론하라고 했으니까 뭐 개인주를 이해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출제자 입장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발견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굉장히 잘 썼긴 했는데 생각지 못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학생이 신년 출제자가 생각지 못한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점자가 그랬을 때 저희는 제도적으로 가점을 주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생각이 참신하거나 기발하거나 가점을 줘라. 이게 뭐 아주 참신하고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면 이런 것을 논한 다음에 친양자들의 입법 지침을 훌륭하거나 그것이 출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심밀한 사전 고려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있죠. 이 제도의 입법 당시에는 그런 것을 예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든지 자료가 없었는데 해보니까 달라졌다. 실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법적인 문제만 생각하겠지. 그죠? 사회학의 문제, 심리학의 문제라든지 아동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제도를 만들지 않은 책임도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넣어주면 더 답안이 빛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판단입니다.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논술은 글쓰기라는 거예요. 글쓰기라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내용과 문체 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도록 노력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물에 물탄다 술에 탄다라는 것이 자신의 색깔 딱 보여달라는 거예요. 문체나 내용 면에서 두리뭉실하게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글자 쓰지 않으라 중언부언하면 중언부언하면 치명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단문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체라는 것은 한 번에 바뀌지가 않아요. 안긴 않지만 내가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하면 그런 거는 정리하는 쳐내는 연습을 남은 기간 중 해달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명필의 필요는 없지만 시종일관 알아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쓰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 너무 갈겨 써서 상당한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글씨를 해독하느라. 그죠? 사실은 글씨 악필이라고 해서 나쁜 점수를 받는 건 부당해요. 그렇다면 열심히 해요, 선생님. 열심히 보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채점자에 이게 갈려요. 그러니까 잘 명필은 필요는 없지만 알아보기는 좀 써달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이 알아보기 잘 쓰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자신감이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아까 제가 현실을 얘기했죠.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 그죠? 어차피 이것이 뭐 모든 학생이 학교 갈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혹스러운데 글이라는 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저걸 쓸 때 정 마지막 점을 찍을 때까지 난 학교 큰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갖고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